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비엔나라는 실을 사왔어요. 이게 소세지 같이 생긴 실이 있거든요. 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실은 별로 질이 좋진 않지만 저는 좀 특이한 걸 좋아해서 하나 제가 모자를 가지고 싶어서 오늘은 비엔나로 모자를 떠볼 건데요. 루피망고 모자 뜨는 방법이랑 똑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루피망고는 보통 2.25mm를 쓰는데요. 저는 비엔나 실은 조금 더 가늘기 때문에 저는 20mm 바늘을 사용해서 이 비엔나 실로 한번 해볼게요. 이 비엔나 실은 뭐 간단하게 제가 실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자면 일단 실은 무조건 엄청 뜯겨요. 뜨는 동안에도 막 부풀라고 막 실이 막 찢어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실이 좀 특이하고 따뜻해서 그냥 한번 한 1년 한 철 쓸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피망고 모자랑 똑같기 때문에 코스만 틀려요. 자, 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동그라미 만들어서 일반 코 잡듯이 한 코 잡아줄 거예요. 일반 코 엄지, 검지, 엄지 해서 딱 한 코 잡아줬어요. 코 잡는 거는 다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코 잡는 거 만드는 거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바늘을 왼쪽 손에 잡아주시고요. 가마코 잡아줄 거예요. 실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러니까 실을 잡고서 내 쪽으로 이렇게 꺾어주세요. 동그라미 만들었죠? 동그라미 만들었으면 이걸 그대로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실을 이렇게 똑 당겨서 바늘에 넣어서 당겨주세요. 이거를 가마코라 그래요. 엄지로 이렇게 뻥 하면 동그라미가 되죠? 동그라미 그대로 꽂아주세요. 저는 총 지금 맨 처음에 잡은 거 하나랑 세 번을 해서 네 코가 됐죠? 이렇게 저는 총 18코를 잡을 건데요. 아예 뜨개질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코 잡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금 숙련되신 분들은 18코만 하셔도 충분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마코 18개 만들어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18코를 잡았는데요. 보통 20mm 쓰면 20코에서 22코 잡는데 저는 18코를 잡았어요. 자, 이게 실이 짧은 게 있고 긴 데가 있어요. 짧은 쪽을 왼쪽으로 놔주시고 오른쪽에는 긴 거 더 주세요. 그리고 코를 잡은 게 매듭 부분이 이렇게 내 쪽으로 오게, 안쪽으로 오게 매듭들, 코 잡고 남은 매듭 있죠? 이게 내 쪽으로 오게끔 해주시고 가운데를 잡아서 이 고무를 빼서, 줄을 빼서 이게 뒤틀리면 안 돼요. 이 그대로 쭉 이쪽 반대쪽 바늘을 하나 빼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뺐죠. 짧은 쪽 실을 빼서 바늘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잡아서 듭니다. 자, 이제 긴 실은 오른쪽에 손에 있고요. 짧은 실은 왼쪽 손에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늘어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첫 번째 코 겉뜨기 뜰 건데 겉뜨기는 왼쪽 바늘 뒤로 바늘이 들어가서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이 긴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둘째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방금 전 감았던 실이 걸어져서 나오죠. 이게 겉뜨기예요. 다시 한번 겉뜨기 왼쪽 바늘 뒤로 코를 하나 걸어서 왼쪽 바늘 뒤로 바늘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제 거 루피망고 동영상이랑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어요. 계속 겉뜨기를 돌아주시는데 이때 맨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루피망고는 힘들겠지만 이 비엔나 실의 경우에는 별로 힘이 안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씩 매듭이 뒤틀리지 않도록 이거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잘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로 계속 떠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겉뜨기 해주세요. 겉뜨기 해주시고요. 겉뜨기. 이 비엔나 실이 뜨다 보면 실이 막 찢어질 거예요. 근데 실 질은 안 좋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가볍고 저는 그냥 좀 특이한 걸 좋아해서 오늘 나가서 사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엔나 실로 뜨개질고 왼쪽 바늘에 실이 없죠? 그럼 또 가져와야겠죠. 오른쪽 바늘에 있는 거를 잡고서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왼쪽 바늘로 이렇게 옮겨와주세요. 이렇게 옮겨와주세요.
여기 중간이 이렇게 늘어나 있다 그래도 상관이 없거든요. 중간이 늘어나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 바늘에 실이 없어도 우리 원형뜨기 제가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잘 떠주시면 됩니다. 겉뜨기 잘 안 벌어지죠? 자, 이렇게 살살 달래서 겉뜨기 넣어서 이 실을 이렇게 좀 중간에 늘어났어도 그냥 바로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 떠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겉뜨기 떠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 빙글빙글 도시면 되는데 실이 중간에 늘어나 있어도 그냥 무시하시고 계속 겉뜨기만 떠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설명해놓은 루피망고 모자 뜨는 게 있어요. 루피망고 모자 뜨는 거랑 동일한 기법으로 지금 뜨고 있으니까요. 루피망고 모자 뜨는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꼬랑지 달린 실도 지나서 계속해서 겉뜨기만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 겉뜨기만 떠주시면 되는데 이 비엔나 실의 경우에는 잘 뜯기기 때문에 좀 살살 해주시고 바늘을 최대한 부드러운 걸 사용해주세요. 좀 날카롭거나 그런 바늘은 실이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겉뜨기만 빙글빙글 한번 돌아보세요. 자, 이렇게 저는 떠봤는데요. 이 꼬랑지가 시작하는 곳이에요. 이 시작하는 곳을 따라서 이 V자를 따라서 쭈르륵 올라가면 여기가 시작코예요. 여기는 시작코, 여기는 마지막코인데요. 단수 세는 법 알려드릴게요. 단수를 세는 방법은 자, 지금 보시면 코를 잡은 걸 제외를 하고 V자 하나당 한 단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시면 되고요. 저는 총 13단을 떴어요. 보시면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13단까지 떴죠? 13단을 뜬 다음에는 이제 모자의 윗부분을 해줄 건데요. 모자의 윗부분을 할 때는 이 꼬랑지 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걸. 꼬랑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한 바퀴를 이렇게 한 바퀴를 빙그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뜨면 한 바퀴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뜨는 거를 한 단을 뜬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겉뜨기를 떴잖아요. 이번에는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뜰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뜨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실이 좀 갈라지죠. 이거는 좀 잘 달래야 돼요. 동시에 겉뜨기 떠주세요. 하나, 둘.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떠주세요. 총 18코를 잡았으니까 9번만 하면 되겠죠? 하나, 둘. 하나, 둘.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또 바늘을 가져와서 하나, 둘. 두 개를 동시에 겉뜨기 해주세요. 동시에 겉뜨기 하나 둘 두 개 동시에 겉뜨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줄 건데 한 바퀴를 다 돌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꼬랑지 실 시작한 데를 만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세요. 꼬랑지 실 아까 우리 시작한 코 있잖아요. 시작한 코 바로 전 코까지 어떻게 하면 꼬랑지를 쭉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보시면 두 개를 한꺼번에 뜬 곳이 보여요. 자, 일단 조금 마저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꼬랑지 실이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뜨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보시면 한 코가 있죠. 코가 하나 걸려 있고 그 아래에 머리단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쵸? 코 하나가 있고 머리단 모양이 하나 있죠? 그런데 줄인 곳은 코 하나가 있고 머리 따은 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옆에. 그쵸? 하나가 있고 하나 더 붙어 있죠? 이게 줄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코까지 된 거겠죠? 이렇게 한 바퀴를 두 코를 동시에 떠서 한 바퀴를 돌아줬어요. 한 바퀴를 돌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한 코에 한 번씩 또 한 바퀴 돌아줄 거예요. 이 꼬랑지 실을 잘 보고서 한 바퀴 또 그냥 돌아주세요. 한 코에 한 번씩, 이번에는 한 코에 한 번씩 돌아줄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한 코에 한 번씩 겉뜨기 한 바퀴 돌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18코였던 게 9코로 줄었어요. 조금 뜨기 힘들어지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코를 동시에 한 번씩 뜰 건데 총 초코가 9개가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코는 그냥 일반적으로 겉뜨기를 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코를 동시에 겉뜨기 해주세요. 이렇게도 한 바퀴 돌아주세요. 두 코씩 도는 거 한 바퀴. 그러면 코가 이제 다섯 개가 될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그냥 한 코만 떠주니까요. 마지막 한 코는 그냥 한 코만 있으니까 한 코만 겉뜨기 해주시고요. 총 다섯 코를 만들어 보세요. 자, 모자가 순식간에 줄어들었죠?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제 코가 다섯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코에 한 번씩만 쭈루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한 코에 한 번씩 겉뜨기 한 바퀴 돌아주세요. 코 위에가 좁기 때문에 뜨기 힘들기 때문에 두 코는 한 코씩만 가져오면서 떠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다섯 코를 한 코에 한 번씩 더 떠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끝에가 조금 뾰족하게 올라왔죠?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마무리를 할 때는 이렇게 코를 이 바늘을 빼지 말고 이렇게 바늘을 실을 잡고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가위로 똑 잘라주세요. 가위로 자른 후에 이 바늘을 보면 이 실이 달려있는 게 있고 뜨는 쪽이 있죠? 자, 뜨개질을 뜨듯이 한번 또 왼쪽 바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설명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 이 실 끝을, 이게 실이 달린 쪽이 있고 실이 달리지 않은 반대쪽이 있어요. 실이 달린 쪽에서 달리지 않은 첫 번째 쪽 있죠? 이렇게 실이 달리고 실이 안 달려, 원래 이렇게 뜨는 거지만 이제 뜨지 않습니다. 바늘에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실, 자른 실을 넣고 동그라미 사이에 통과 해주세요. 이렇게 통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코 역시 바늘 사이에 통과 해주고 세 번째 역시 넣어서 통과 해주시고요. 바늘은 뺐죠? 다시 이거 쭉 가져와서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그쵸? 총 다섯 개니까 세 개 했으니까 두 개가 남아야 되죠? 자, 마지막 두 개 실 넣어서 쭉 살짝 당겨서 통과 빼주고 마지막 거 하나 실 빼서 바늘 빼주고 통과.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자 속에 손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정 가운데 구멍에서 이 실을 잡아서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당겨주세요. 이 실을 쭉 당겨주세요. 쭉쭉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면 위에가 예쁘게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해서 위에가 봉긋한 모자가 됐는데요. 이 남은 실을 이제 왔다 갔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안에서 이 실을 좀 숨겨줘야 되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뭐 딱히 정해진 규칙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모자 속에서, 모자를 뜨고 나서 이 모자 속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티가 밖에서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내키시는 자리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모자가 완성됐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한 꼬랑지 실 있죠? 이 꼬랑지 실도 당겨서 이렇게 사이사이 건너가면서 코를 숨겨주시면 돼요. 이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 통과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하지만 어차피 이 실은 이렇게 끝부분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자가 완성됐습니다. 와, 이쁘당. 축하드려요. 비엔나 실로 뜬 예쁜 모자입니다. 특이하죠? 나 너무 이쁘다.